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원활한 혈액순환은 건강관리의 필수 조건인데요. 혈액순환에 좋은 식품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딸기는 혈관에 좋은 안토시아닌을 포함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고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연어와 고등어는 혈압을 낮춰주고 동맥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환경이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실감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예고도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버렸습니다.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도 없는 괴로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거 사스나 메르스처럼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감염병은 해를 넘겨서도 기약 없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대면보다 비대면이 익숙해졌는데요. 학생들은 집에서 화상 수업을 하며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회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일상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메타버스 기술은 물리적인 시공간의 한계를 넘나들며 비대면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양한 비대면 기술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확장현실 아트 플랫폼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도에 창업했고요. XR 기반의 그 아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XR은 그 확장현실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기술과 이 콘텐츠를 통해서 실물 작품은 물론이고 최근에 NFT 마켓플레이스까지 오픈을 한 그러한 회사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관련 BM 특허 등록을 통해 XR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그렇다면 XR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XR 기술은 그 확장현실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영어로는 이제 Extended Reality, AR과 VR, MR 이런 부분들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이던 예술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온라인, 비대면 거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거래에 특화된 콘텐츠로 비대면 아트 전시와 상거래 플랫폼을 선보이게 되었다는데요. 이곳이 바로 XR 아트테크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살려 만든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창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술 작품, 디지털 작품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쉬운 것은 이런 창작품들이 무단 복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러한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작품에 XR 기술을 추가해서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소유권을 증명해서 이러한 창작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최근 박람회에서 열린 메타버스 페스티벌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NFT 마켓플레이스 베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며 XR 아트 관련 포토 체험 전시도 함께 진행했다고 합니다. NFT 마켓플레이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작품으로 진행되는데요. 조선 수군의 주력함이었던 거북선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조립, 제작하는 과정을 웹3D AR 콘텐츠와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된 NFT로 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집가들은 NFT 마켓플레이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데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좀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어플 설치 없이 엑셀 기술로 이 NFT 작품을 조금 더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좀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XR은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이나 HMD, AR 안경 등 추가적인 그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체험이 가능한데
실제 이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소비자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없애고 맨손, 맨몸으로 어플리케이션 없이 체험할 수 있는 XR 포토를 제공하는 등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저희도 이제 시작 단계지만 그동안 저희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그 체험 수업을 하기도 했고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XR 기술을 통해 실감나는 상상 콘텐츠 사업을 선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청년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창작은 물론 작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많은 아트페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니면서 마케팅 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오프라인에서의 기회도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력 있는 작가들을 저희들은 많이 발굴해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K-아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는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만큼 공부해도 개인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빠르고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쪽 학습법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소위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한자를 암기하거나 언어, 숫자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곤 하죠. 이러한 영재들은 어른들도 한 번에 익히기 어려운 지식을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하며 높은 몰입도를 보인다는데요. 뇌의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어린 나이에 다가오는 자극은 커서도 그 능력이 유지되기 쉽다고 합니다. 영재들이 방대한 양의 지식을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높은 집중력과 암기력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많은 학부모가 내 자식이 똑똑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집중력과 암기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쪽 학습법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대학교 공과대학원 미래융합기술과정을 7기로 수료한 김군 대표. 그는 1982년에 반쪽 학습법을 창안했으며 몸, 기억, 이진법 원리 학습법 등 100여 건에 대한 특허를 국내외에 정식으로 등록해 독창적인 학습법임을 인정받고 있다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한 천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재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는데요. 선생님께서 항상 시험지 10장을 채워라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한쪽에는 영어를 쓰고 한쪽에는 우리말을 쓰면서 반쪽을 나눠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쪽을 가리고 말해보면서 이제 학습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영어만 하지 않고요. 수학, 국어 등으로 확대시키면서 전 과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통째로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천재를 이기게 되었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선생님의 숙제 덕분이었습니다. 효과적인 공부법으로 꼽히는 방법 중 하나인 필기 노트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숙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노트 정리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공부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필기를 할 수 있다는데요. 이에 이곳에서는 특허받은 공부법인 반쪽 학습법을 기반으로 한 반쪽 노트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넓은 무지 공간에 자유롭게 필기하고 기록할 수 있는 반쪽 노트로 스프링이 쉽게 구부러지지 않아 편안하게 펼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과 1을 내 이진법에 올립니다. 0은 모르는 것, 1은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와 답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0진법에 사는 우리들은 0에서 9까지 한꺼번에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0과 1 하나만 기억하려고 하면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0과 1의 이진법 원리가 학습 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0과 1의 이진법 원리를 이용한 학습법이 적용된 반쪽 노트. 한쪽을 가리고 반복 학습을 하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체크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암기를 통해 학습 내용을 빠르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데요. 아무렇게 적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약속에 의해서 나눠서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8, 9, 70이 하듯이 8을 9번도 하는 게 70이라는 걸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려시대 이제 귀족 세력이 변천하게 되면은 호문, 무건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호족, 문벌귀족, 그다음에 무신, 그다음에 권문세족, 그다음에 신진사대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듯이 호문, 무건신 이렇게 하면은 약속된 압축된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내 걸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풀어보는 과정에서 이제 실력이 크게 향상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암기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반쪽 학습법을 반영한 학습기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영단어를 하루에 1000개까지 학습하고 20분 만에 복습할 수 있는 자동학습 시스템을 적용해 두뇌 활동에 연속적인 충격을 주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개수를 늘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암기 비법이 담긴 동영상이 저장돼 있어 개별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반쪽으로 나눠서 쓰면서 외우고 그 다음엔 가리면서 모르는 것만 체크하고 이후에는 모르는 게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니까 암기도 잘 되고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수험생에게 공부는 시간과의 싸움일 것. 외울 것은 많고 시간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양의 학습을 쉽게 암기하고 몰입해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쪽 학습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아예 단독주택 거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모듈러와 프리패브 공법을 통해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높은 건물이 빼곡하고 시끄러운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의 삶은 현대인들에게 편리하지만 답답한 일상일 것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라이프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전원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넓은 마당과 자연을 벗삼는 전원주택 생활은 각박한 세상살이 속에서 삶의 여유와 휴식을 선사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일 치솟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젊은 층의 경우 자유로우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전원주택 시공에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단독주택은 개인이 지으려면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설계 도면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건축업자에게 맡기면 되지만 대부분 영세에 공사비 책정과 자재 사용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듈러와 프리패브 공법을 이용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모듈러 공법은 컨테이너와 같은 사각형의 모듈을 공장에서 철제, 목재로 골격을 만들고 외내장 마감과 인테리어까지 전부 제작을 완료한 후 현장에서 간단하게 시공하는 방법이고요. 프리패브 공법은 주택의 외벽과 내벽, 지붕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하는 건설 공법이라는데요. 여기 모듈러와 프리패브 공법으로 고품질의 주택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 권주일 대표를 찾아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프리패브 공법, 모듈러 공법으로 주택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지만 특히 유럽에서 수백여 개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네트워크를 갖추고 그 안전성이나 내구성이나 단열, 방음 등이 최고 수준인 그런 주택들만 국내에서 직수입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주택은 평생 동안 한두 번 지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중요한 인생의 일부분일 텐데요. 이에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모듈러, 프리패브 주택을 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프리패브나 모듈러 건축 공법들이 발전을 했고 현재는 주택에 넘어서 고층 건물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주택을 시공하는 시장은 거의 사라져가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 건축 시장 역시 서구 선진국이 밟아왔던 길을 그대로 밟아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철근 콘크리트 공법 대신에 프리팹 모듈러 공법 전문 업체를 설립해서 미래 건축 시장하고 주택 시장을 선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공한 주택은 프리팹 공법으로 완성한 집으로 약 23평 규모의 복층 구조로 설계되었다는데요. 내부는 편백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이와 대조적인 느낌을 주는 방법으로 징크 마감을 해 인상적인 느낌을 자아내고요. 내구성과 방음이 우수하며 고성능 단열 시스템을 갖춰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프리패브 공법의 주택은 완성되기까지 시공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설계와 디자인 작업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 이후에 공장에서 주택 생산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 공장에서 운송을 하는 기간이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고, 시공 자체는 보통 한 달 정도면 됩니다. 따라서 프리팹 공법으로 주택 시공하는 기간은 총 다섯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프리팹 공법과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필요한 주택의 구성품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공사 기간의 단축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프리팹 공법으로 만든 건물의 경우에는 보통 농막이나 소형 주택을 비롯해서 단독주택, 전원주택으로도 전부 적합합니다. 거기에다가 디자인이 아주 우수한 주택의 경우에는 펜션, 풀빌라, 리조트 같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주택입니다. 모듈러 공법 경우에는 호텔이나 기숙사, 오피스텔, 공동주택,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도 시공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프리패브 모듈러 공법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신속하게 고품질의 주택을 시공해주길 기대해봅니다. 프리팹 공법과 모듈러 공법을 통해서 국내에서 주택 시공은 물론이고 빌딩, 전원주택단지, 펜션단지, 타운하우스, 풀빌라단지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화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눈의 경우 노화로 인해 백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백내장의 치료 방법부터 사후 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고 피부에 주름이 점점 생기는 것처럼 신체 노화가 진행되기 마련이죠.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변화도 있지만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살펴볼 수 있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눈의 노화라고 합니다. 눈은 다른 신체 기관보다 노화의 속도가 빠른 편으로 단순한 변화 외에도 노안이나 백내장 같은 노인성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데요. 실제로 국내 안과 수술 중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49만 건이었던 백내장 수술이 2019년 68만 건으로 5년간 꾸준히 늘어났다는데요. 최근에는 40대에서도 백내장 발병률이 증가하면서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백내장에 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백내장의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흰 머리가 나듯이 우리 눈의 수정체도 노화에 따라서 뿌옇게 혼탁이 생기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야외 작업, 즉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 백내장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저 고도근시나 당뇨, 아토피가 있는 눈이라거나 혹은 포도막염 등 염증을 앓은 눈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뿌옇게 변하는 것으로 주요 원인은 노화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백내장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시력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탁해진 수정체로 세상을 보다 보니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때가 낀 유리창으로 창밖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통증이 동반되지는 않는데 시력 저하 혹은 눈부심 혹은 색각 저하라든가 시력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호소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초기 증상이 노안과 비슷해 무심코 넘기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백내장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하면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 따라서 백내장이 의심된다면 안과를 방문해 백내장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백내장 초기 증상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단, 약물 치료는 병의 진행을 늦추는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뚜렷한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백내장 증상을 확실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데요. 수술 과정은 홍시를 먹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정체를 둘러싸는 얇은 이 구형의 막이 있는데 그 위쪽에 마치 홍시 뚜껑을 열듯이 동그랗게 뚜껑을 만들어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초음파 기계를 넣고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낭 안이 텅 비게 되고 그 안에 기존의 수정체를 대체할 인공 수정체를 넣어서 백내장 수술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백내장 수술 시 단초점 인공 수정체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이 가능해졌다는데요. 다초점 인공 수정체는 근시와 원시, 난시를 동시에 교정하여 노안과 백내장 증상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편 백내장 치료는 수술 방법만큼이나 수술 후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 권유된 날짜에 병원을 방문하여서 염증 발생 등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들 중 일부는 백내장 수술이 끝나고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지 병원 내원을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안약 치료도 잘 받으셔야 하고 염증이 안내염이 발생하는지 정확한 날짜에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질환인 백내장.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안과에서 정확히 검사를 한 후 백내장 수술에 대한 주의사항과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알아본 뒤 백내장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햇볕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C, 비타민 E, 리보플라빈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백내장 발생을 감소시킨다고도 하니 해당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백내장은 노화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화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노력해도 흰머리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상으로 백내장이 진행했다면 그때에 따른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야를 막론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능형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는데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 발전으로 공업화를 촉진했으며 2차 산업혁명은 화학, 전기, 철강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뤘다고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지식정보화 혁명으로 컴퓨터 인터넷이 대표적이고요. 현재는 지능화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는데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미 대중화되고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더욱더 진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사물지능형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기업은 스마트 기기나 센서, 서비스 로봇과의 연결성, 안전과 보안성, AI 호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엘리베이터인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핵심 솔루션인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융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사물지능 융합과 관련하여 최신 국제표준, 국가표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스템에 설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립 초기부터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그에 대한 결실로 제100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2021년도 우수표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초연결 사회는 모든 객체 간 상호소통이 가능해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는데요. 이에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 및 서비스 연구와 개발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나아가 행복으로 연결되기를 꿈꾸며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원격 유지보수 관리 플랫폼은 최신 사물 인터넷 국제 표준과 융합 보안을 적용하여 현장 상황을 원격에서도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위험 상황 예측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해 스마트 예지 보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차세대 디지털 트윈 개념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전통적인 스카다, 안전, 환경 분야, 물류 자동화, 로봇 비대면 배송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과 생활 환경에서 편의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엘리베이터 원격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사물지능 융합 기술 기반의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은 이용자와 관리자, 소유자 모두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연결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플랫폼은 기존 감시방 기반에 단순히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IoT 표준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최적화된 IoT 플랫폼으로 구축되었으며 다른 엘리베이터 제조사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 통신사 등 다른 IoT 플랫폼과도 연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플랫폼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과 필요 자재를 추천하여 엔지니어가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필요 부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가 엘리베이터 현장에 도착해 수리 작업을 진행할 때도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플랫폼의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유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작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승강기 수리에 대한 업무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좋고 수리 시간도 이전보다 훨씬 줄어 만족합니다. 업무에 대한 피로감도 줄고 승강기 모니터링 및 예지 보전을 통한 고장률이 감소되어 업무의 전문성도 향상될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 입장에서도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플랫폼을 통해 엘리베이터 수명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플랫폼의 사물 인터넷 보안 대책 마련에도 많은 영향을 쏟았습니다.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사용자 스마트폰 등 모든 연결 구간은 시스템 인증 절차와 TLS, DTLS 등의 암호화를 통해 통신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위변조를 원천 차단해 데이터의 무결성도 보장합니다. 이러한 보안성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높은 신뢰도의 인공지능 기반 예측, 트렌드 분석을 통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여러 기술을 접목하여 우리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이동장치를 넘어 자동차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정교해져 갑니다. 이를 위한 관리도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당사의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플랫폼이 디지털 전환기에 맞는 혁신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당장 필요하지 않는 짐만 줄여도 여분의 공간이 확보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언제든지 짐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유 창고 서비스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살림을 하다 보면 늘어나는 가전제품과 가구에 의해 집안이 점령당하는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오래되거나 잘 안 쓰는 제품은 이제 버릴 거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사연이 담긴 물건과 언젠가 다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이유가 쌓이면서 결국은 굳센 의지도 희미해져 버리고 마는데요. 이에 최근에는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유 창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은 어경찬 씨. 집 한 켠에 드레스룸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 옷을 보관하기에는 옷이 너무 많아져 곤란하던 차에 공유 창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는데요. 우선 입지 않는 옷들을 창고에 정리해둬서 보관하다 보니까 집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아침에 옷을 고르는 것도 쉬워졌고요. 전용 주차 공간이랑 카트가 구비되어 있다 보니까 무겁거나 좀 커다란 짐을 옮기는 데도 편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옷을 보관하는 때 상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항상 좀 적절한 온수도가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옷을 따로 걸 수 있도록 헹궈도 대여해준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도심지의 유휴 공간을 지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원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창고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고마다 잠금 장치가 있으며 무인 서비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들 신경 쓰지 않고 물건을 넣거나 뺄 수 있다는데요. 저희 공유 창고 서비스 이용자는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과 다양한 문화 생활을 영위하지만 동시에 내가 머무는 공간은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들고자 하는 30대 분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저희 공유 창고 서비스는 패션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료 전용 보관 창고가 되기도 하고 개성 넘치는 소장품을 수집하시는 콜렉터 분들께는 안전한 쉘터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취미생활도 다양해지면서 골프와 캠핑 같은 취미용품 외에도 드론, 아이들 굿즈 등 유니크한 취미용품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공유 창고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공유 창고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지점과 필요한 만큼의 창고 사이즈, 그리고 이용 기간을 선택한 후 계약하면 끝!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에 민감한 만큼 물건을 대신 픽업해주거나 직접 수거해주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공유 창고 서비스는 온도와 습도, 해충 방제, 미세먼지까지 쾌적한 보관을 위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3중 보안 시스템과 보험 가입으로 화재와 도난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곳은 국내에 많은 지점을 보유한 공유창고 서비스로 2021 서울특별시 공유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데요. 게다가 글로벌 셀프 스토리지 협회 인증을 획득하고 소비자 만족지수 생활서비스 부문 1위를 5년 연속 기록하며 많은 이용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 공간의 제약으로 자신만의 여유 공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집에서 가까운 지점에 필요한 기간만큼 물건을 맡길 수 있는 공유 창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홍우태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누구나 어디서든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리게 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설립된 공유 창고 회사입니다. 이런 옷이 옷장에 가득 차거나 아니면 캠핑이나 레고 같은 용품들이 많아졌을 때 집을 갑자기 늘리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치 컴퓨터의 외장하드처럼 내가 필요한 공간이나 필요한 기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창고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최근에 삶의 질을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취미생활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주거생활을 쾌적하게 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커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집을 그만큼 좁게 느끼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고자 이런 공유 창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현재 저희는 서울 수도권에 30여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저희는 집값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집값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기는 더 어렵고 1인 가구들은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치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본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짓지 않고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 창고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공유 창고 서비스와 창고 임대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공유 창고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업은 사실 크게 변화가 없는데 공유 창고는 서비스를 계속 진화하게 되죠. 예를 들면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공간만 제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의 이동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결합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온라인 부문을 또 오픈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정보를 얻고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객분들이 처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사회단체에 기부해서 그런 공익적인 목적까지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표는 좀 더 이런 좋은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과 결합해서 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그러한 것들을 이루게 된다면 주거생활의 불편함이나 이런 불안정성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항목이 바로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적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학원을 찾아가서 코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16년 3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산업사회는 컴퓨터와 로봇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컴퓨터와 로봇이 더욱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코딩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해졌다는데요.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한 코딩 학원. 코딩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컴퓨터 기본 알고리즘에서부터 공학도를 위한 심화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코딩은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체계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언어체계만 익혔다고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마치 자음과 모음을 익혔다고 해서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즉 논리와 체계를 잘 구성할 수 있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듯이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문법을 익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그 속에서 최적의 논리와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시스템이 인식하고 응답하듯이 이러한 과정이 학습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논리, 체계를 가지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알고리즘은 코딩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알고리즘 교육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데요. 블록코딩과 C언어, 파이썬을 통해 단계별 학습을 진행하며 추후 심층적으로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다양한 코딩 분야를 접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제 전공은 사회과학 계열로 컴퓨터 관련 전공이 아닌데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졸업 필수 2학점으로 지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입학 전부터 학원에서 코딩의 기초를 스크래치로 다지고 본격적으로 파이썬에서 기본기를 다지면서 탄탄한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웠던 것들을 누적하여 단계를 거듭하며 심화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배운 내용에 대한 반복 학습의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코드의 논리와 전개 방식에 대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3D 디자인 교육도 진행한다는데요. 간단하게 3D 프린터 도면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을 시작으로 전문가 과정의 3D 설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실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과 기기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미래 항공우주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과 시스템 설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과 과학을 공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열심히 배워서 항공우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로봇 코딩 수업도 있다는데요. 컴퓨터 알고리즘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로봇 코딩을 활용하는 교육 과정으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며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주부스 해봤는데 거기 안에 코딩을 넣어서 한 번에 성공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들한테 코딩 교육 시키고 싶어서 왔는데 더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배우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동영상 편집 배우면서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지금 코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양질의 코딩 교육을 배워 미래 역량을 키워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강종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과거 지구촌은 글로벌 환경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뭘 해도 영어를 배워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야 했듯이 4차 산업에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터넷과 연결된 서비스나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세상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즉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시스템 간의 의사소통은 모두 컴퓨터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왜 우리가 컴퓨터 언어의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코딩 학원만의 강점은 뭘까요? 네, 코딩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데요. 그 범위가 다양하고 배울 게 많습니다. 반면에 각 분야에서는 매우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때문에 학생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즉, 학생들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대한 멘토와 함께 효과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 학원에서는 기본 교육과 더불어 맞춤형 프로젝트를 병행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어느 환경에서나 잘 적응할 수 있고 리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장하고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으세요? 네,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스템 해석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을 모두 배우고 익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혁신을 생각하고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즉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잘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학원의 운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저희 학원에서의 운영 방향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창업 활동을 하거나 2차 전문기관이나 대학에서 전문가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 있는데요. 즉 우리 학원에서의 수료했던 이력만으로도 다른 많은 외부 기관에서 그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 체계를 공고히 하고 체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김정수 대표와 함께 메타버스에 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앞으로의 사회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활성화되어 많은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저희 회사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자는 포부를 가지고 메타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란 뭡니까?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합성어로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좀 더 엄밀히 정의하자면
가상현실과 사물인터넷, 5G 등이 합쳐져 현실감을 극대화한 디지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트렌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상공간에서 소통하는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조금 더 친밀감 있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MZ세대에게 메타버스는 새로운 재미를 부여하며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디지털 공간에서 소통은 활발하였지만 단순 음성이나 텍스트 위주의 소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VR, AR 기술 등이 발전하고 5G의 등장으로 네트워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가상 공간에서 현실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현실감 있는 가상 세계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메타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메타버스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서요? 저희 회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게 그 핵심 키워드입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다수의 회사들과 업무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플랫폼을 소개해 주시죠.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은 플레이어가 직접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고 쇼핑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라고 하면 저희 메타버스 안에서 플레이어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수익을 현실 세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쇼핑을 즐길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스타일리스트를 초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맞는 코디를 조언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가능한 한 많은 유저들이 즐길 수 있도록 모바일이나 PC, VR 장비 등의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같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멀티 플랫폼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핵심 기술이 있을까요?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의 핵심 기술은 현실 세계의 건축 도면이나 자동차 도면 등을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그대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저가 직접 만든 게임도 저희 플랫폼 안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으세요? 저희 회사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만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만의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유저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저가 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은 전 세계 서비스를 목표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발전하고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차량이 고장나기 쉬운데요. 겨울철 차량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히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상태를 꼼꼼하게 관리해줘야 하고요.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가량 낮춰서 접지력을 높이거나 아예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유차는 연료탱크 내외부의 온도 차이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연료탱크를 가득 채워서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